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소식이 우리 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관련된 협업 소식이 먼저 전해져서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등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과 또 일본의 소부장 능력을 접목해서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주나 양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그리고 바이오와 미래 소재 등 여러 가지 공동 연구와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우선 앞서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떠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중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거점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자회사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회사 테스와 함께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요. SK 에코플랜트는 중국 장수성에 옌청 배터리 재활용 시설 설립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총 두 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올해 안으로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단계 시설은 내년 중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회수한 희소 금속을 통해서 배터리 제조에 다시 투입을 하는 완결적 순환 체계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SK 에코플랜트의 현재 목표인데요. 전 세계 23개국, 23개국, 50개에 달하는 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폐배터리 물량을 확보하고 또 국내외 배터리 산업계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순환 업체를, 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소식이 오늘 장중 주가 변동성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캐치 티니핑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커머스 선물 랭킹을 봤을 때 완구 쪽에서는 랭킹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11번가에서 내놓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캐치 티니핑 미스틱 하트윙이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타이오의 포크레인 중장비가 4위를 기록하면서 상위 5개 종목 중에는 캐릭터 완구가 2개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두 캐릭터 모두 쌈지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IP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쌈지 엔터 같은 경우는 완구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첫 선을 보인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국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왔고요. 또 꼬마 타요, 꼬마 버스 타요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애니메이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티니핑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이나 추후에는 뮤지컬까지도 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IP 확산을 통한 추가 매출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날에 높은 매출을 올렸던 쌈지 엔터테인먼트, 오늘 주가에도 변동성이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SD바이오센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FDA가 SD바이오센서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19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이 키트 안에서 진단 용액에 세균이 감염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제품 사용 중지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파일럿 코비드-19 자가 진단 키트는 2021년부터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로 현재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FDA가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리콜 대상으로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CBC 헬스를 통해서 키트가 50만 개 이상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있고요. 하지만 SD바이오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가의 변동성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